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킨이 생각날 땐 내내 내내 치킨과 함께하는 2015 LOL 챌린저스 코리아 서머 리그 1 플레이오프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우희 중이고요. 도움 말씀에는 하광석 해설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드디어 모든 정규 시즌 그리고 이제 순위 결정전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제 플레이오프와 결승만을 그렇습니다.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규 시즌 뒤에 들어오는 이제 포스트 시즌을 통해서 서머의 주인공을 가리는 것과 동시에 챌린저스 코리아의 또 주인공이 곧 다음 챔피언스 코리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말 푸짐한 볼거리들이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에버와 위너스 오늘 승리하게 되는 팀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혜택이 돌아가요. 그렇습니다. 상금 외에도 오늘 승리해서 결승을 가는 것만으로 차기 내년 시즌의 챔피언스 코리아 승강전에 도전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선수들 오늘 2위로 올라가는 게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결승보다도 네. 더욱더 중요한 경기가 오늘 바로 펼쳐지게 됩니다. 네. 두 팀이 준비하고 있네요. 양 팀 만나보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의 매치 에버와 위너스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크레이지 플레이, 제이지 리안, 아테나, 폴리스, TML 선수가 출전하고요. 위너스에서는 카카로트, 버블링, 나이트, 그리고 민수와 복구 선수가 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이제 에버로 예전에 활동을 했었던 예, 경기 폴리스 선수와 제닉스 TML로도 알려져 있었죠. TML 선수가 합류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예전 제닉스 출신의 카카로트 대 TML의 또 매치가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너스는 원딜러자의 이제 민수 선수를 영입을 해서 오늘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약간의 엔트리 변화가 있었어요. 네. 자, 에버와 위너스 최근 경기력만 보면 에버가 정말 압도적으로 네.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시즌 막판에는 1위였던 다크홀브즈까지 잡아내면서 에버가 사실은 2라운드 때는 어떤 굉장한 포스를 뽑아낸 것 대비 위너스는 최근에는 예 전적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뭐 파투스에게도 패배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나 오늘 정말 중요한 경기를 위해서 선수들이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승강전이 걸려있는 만큼 오늘도 위너스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양 팀의 라인별 선수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탑 라이너들이에요. 네. 에버에서는 크레이지 플레이 김재희 선수가, 위너스에서 카카로트 양요한 선수가 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도 좀 어색한 모습이죠. 네, 굉장히 어색해 보여요. 네. 최근에 이 플레이를 보면 이제 마우카이와 라이즈 헷갈림. 네. 그리고 카카로트 선수는 쉔과 라이즈 그리고 이렐리아를 플레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경기 자체에서 크레이지 플레이 선수가 나왔을 때 승률이 대단했었고 이 선수가 마오카이 같이 무난한 수비형 챔피언 외에도 헤카린 같이 공격적인 챔피언 가지고 판을 흔드는 걸 워낙 좋아했던 것 대비 카카로트 선수는 아쉽게도 최근 경기선 확실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어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탑에서의 크레이지 플레이의 우세, 하지만 크레이지 플레이 선수 유난히 좀 긴장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 부분을 카카로트 선수 어쨌든 경기가 뭐 있다 보니까 좀 이용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 정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글 플레이하는 선수 두 명이 나와 있는데요. 제이지 리안 선수와 그리고 버블링 선수입니다. 버블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괜히 또 유난히 그 쑥스러워하는 게 이 선수가 뭐 선수로서도 맹활약하고 있지만 또 유명한 DJ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버블링 선수의 팬도 따로 많을 텐데 오늘 뭐 경기력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는 평소에 리신으로 정말 이상한 정글하는 그렇죠. 것과 달리 외모는 굉장히 예, 훈훈하고 얌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양 선수 모두 안경을 끼고 있고 네. 또 이준석 선수 같은 경우 이블린을 또 최근에 플레이를 했었네요. 그렇습니다. 뭐 리신 이준석 선수도 마찬가지로 리신 정말 잘 들어오던 선수였고 최근에 참 재밌게도 AP 정글러들 외에 다시 AD 정글러에서는 리신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늘은 리신도 나올 가능성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미드라이너들 살펴보겠습니다. 에버에서는 강하운 아테나 강하운 선수고요. 위너스에서는 나고노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들이 사실 어떻게 하다 보니 다크홀브즈의 이제 미드라이너 나라카이 선수에게 그 타이틀을 뺏겼다 보니지 아마추어 세미프로 최강 미드 누구냐고 했을 때 사실 이 선수 두 선수 중에 하나다. 팬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리그 시작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됐고 아주 왼쪽 포커스 살짝 나갔거든요. 네네. 그 정도로 지금 안습이에요. 네, 안습이에요. 네. 이제는
그래도 타이틀 뺏어와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틀을 뺏을 정도의 실력이 분명히 있는 선수들입니다. 아테나 선수는 최근 에버의 연전 연승 속에서 굳건함을 과시했고, 반면에 나이츠 선수는 위너스의 부진 속에서 본인 자체도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 보여줬었어요. 연습이 과연 이걸 극복할 수 있으냐, 있겠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양쪽의 미드 라인업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바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딜, 아, 캐리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폴리스 박형기 선수와 민수, 안명수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폴리스 선수는 어찌됐든 짧은 기간 동안에 또 이제 타 팀에 들어가서 활동했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살릴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반면에 민수 선수는 지금 굉장히 좀 쑥스러워하고 있어요. 이 원딜들이 이번 시즌 이제 챌린저 스포리아에서 활동했던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정보도 그렇게 많이 없고.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실력이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오늘 팀들에서 바로 기용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활약을 보여주게 될지 오늘 경기가 중요해요. 자, 다음 서포트입니다. 자, 양팀의 서포트, 아,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네. TML 김한기 선수와 복구 정재우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TML 선수는 약간 어린 메라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약간 이티. 네. 아, 죄송합니다. 정재우 선수는 그 개그맨. 네. 아, 제가 성함이 흥이 들어갔던 앨범도 냈던 분이고 저랑 방송도 했었는데 그분을 좀 닮았거든요. 손현수 씨 아닌가요? 아, 네, 맞습니다. 손현수 씨. 네. 네네. 약간 닮은 외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서포터들이 팀의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게 있고, 위너스가 잘할 때의 뭐 복구 선수, 위너스가 못할 때의 복구 선수의 플레이 확연히 갈렸었거든요. 그렇죠. TML 선수 역시 이미 검증된 팀 경력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복구 선수가 그런 부분을 잘 리드할 거냐, TML이 찍어 누를 거냐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라인업 선수 정보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동안 온라인으로 펼쳐졌다가 이제 오프라인. 네. 오늘부터 이제 결승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과 동시에 또 이제 새로운 멤버들까지. 네. 들어와서 양팀 굉장히 긴장한 모습이에요. 정말 중요한 무대이고, 또 이 중요한 무대에서 어찌 보면은 아직까지 이 선수들은 경험이 적은 오프라인 무대로, 예, 나이스게임TV의 경기장에서 진행된다는 부분 때문에도 선수들은 재기량 발휘하기까지 좀 빠른 적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서 내내 이벤트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결승 끝나면 이제 이벤트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빨리빨리 응모하셔야 됩니다. 나이스게임TV 페이스북 가셔서 댓글만 달아주시면 저희가 내내 치킨 시식권과 함께 여러가지 IT 관련 상품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결승전 안내해드려야죠. 그렇습니다. 리그1의 결승전 역시 저희가 다음주에 오프라인으로 나이스게임TV의 신도림 스튜디오에서 진행이 됩니다. 다만 결승전은 좀 더 많은 분들 편하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목요일이 아닌 주말 일요일에 진행을 하게 돼요. 내내 치킨 시식회도 동시에 공짜 치킨. 네, 진행을 합니까? 페이스북에 이벤트 응모를 계속했는데 내가 당첨운이 없어서 VIP 시식권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날 나이스게임TV 스튜디오 찾아주시면은 무료로 내내 치킨도 드시고 뭐 관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개막전 때 저희가 시식회 한번 했었는데 평일이어서. 네.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아쉬워하셨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주말이기 때문에 많이 찾아주셔서. 네. 또 내내 치킨 맛있는 치킨도 함께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5판 3선승제로 펼쳐지게 됩니다. 에버 위너스 첫 번째 경기 선수들 준비 모두 완료됐네요. 픽벤 하면 살펴보겠습니다. 자, 왼쪽 파란색 진영이 에버고요. 오른쪽 빨간색 진영이 위너스입니다. 리신맨이 바로 나오네요. 바로 버블링 선수의 리신을 배내주는 모습.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참 독특하죠. 버블링 선수가 이제 워낙 이제 챔프 폭이 특이하다 보니까는 그 부분에 대한 선수들이 좀 저격을 많이 했었는데, 리신 외에도 이 선수가 또 우디를 그렇게 잘 다룹니다. 피즈 그리고 바로 또 잘라주는 모습. 리신 앨리스 피즈까지 밴. 반면에 위너스에서 가장 좀 경계하던 챔피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칼리스타가 있다 보니까는 그 부분을 위너스는 잘라줄 가능성도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크레이지 플레이 선수의 크레이지 플레이 눈빛. 이게 지금 눈빛이 달라졌어요. 네네네. 네, 시작하기 전과. 그리고 칼리스타를 오히려 이번에는 에버에서 밴을 했습니다. 저 칼리스타 자체가 이제 그 민수 선수, 그 위너스의 원거리 들린 민수 선수의 모스트기도 해요. 선수가 워낙 잘 다루다 보니까는 에버도 경계하고 뭐 위너스도 경계하고 아마 칼리스타는 오늘 모습을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위너스의 마지막 밴입니다. 아카르트 선수의 모습이고요. 에버 자체가 좀 범용적인 픽들 위주로 플레이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는 에버를 상대할 때의 밴은 이제 최근 추세에 맞게 밴을 했다라고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엘리스 디날리 3시까지 양팀 모든 밴을 완료했습니다. 라이즈 같은 경우가 지금 살아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이즈 진짜 호불호가 갈리는 챔피언으로 지금 자리를 잡았거든요. 라이즈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요. 코치신과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네. 아지르 픽을 먼저 해주는 에버입니다. 빅토르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테나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빅토르 위주로 대회에서 플레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지르를 먼저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너스에서 나건우 선수는 사실 빅토르를 가져갈 가능성이 가장 높대 상황을 봐서 투패 정도를 픽해줄 가능성을 저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죠. 샌과 알리스타를 해주는 위너스 이어서 에버의 선택. 네, 자르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뭐 라인 자르반 식으로 대회 나오기도 하고 종종 다시 또 사용되고는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렇게 좋은 성능의 정글러들이 많이 벤이 나온 상황에서는 자르반을 활용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겠죠. 네, 자르반과 베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이 계속해서 네.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어떻게 도울지 가장 최선의 픽일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폴리스 선수 에버의 원딜러도 그리고 위너스의 민수, 안명수 선수도 모두 다 또 베인이 솔랭 기준으로는 워낙 그 로스에 들어가는 챔피언들이거든요. 선픽에 대한 부담감 없이 선수들 아주 자유롭게 뽑아주려고 하고 있네요. 마오카이로 최종 선택해주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원딜과 미드 탑이 나온 상황입니다. 에버 첫 경기이기도 하니 좀 무난한 픽을 가지고 상대에 맞춰가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죠. 베인을 뺏긴 상황에서는 사실은 전반적인 게임을 무난하게 가져간다라는 그 측면에서는 미너스에서는 시비르를 잡고 가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싶어요. 시비르와 이제 정글러가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정말 버블링 선수가 이제 특이한 정글러들 잘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뭐 물론 그냥 무난하게 렉사이 같은 거 그라가스 같은 거 뽑을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시비르의 시너지도 생각하니 오 그래서 정글러 숨기나요 아예? 그냥 빅토르 더 숨긴다. 네. 이렇게 되면은 조합의 컨셉은 어느 정도 나온 상황이에요. 그렇죠. 특이한 정글러를 준비를 했다 라고 봐야 되는 뱀픽 구도죠 이거는. 자, 그리고 에버의 선택. 그러니까 에버가 여기서 이렇게 되면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서포터 자체를 공격적인 서포터 하기가 지금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버블링 선수가 워낙 굉장히 좀 지나친 어떻게 보면은 과열된 공격적인 정글러들 가지고 게임을 좀 리드하는 걸 즐겨 하다 보니까는 여기에 본인들이 공격적인 서포트 했다가 그 흐름에 말려드는 역전이 안 되니까는 당연히 조심스럽게 갈 수밖에 없겠죠. 에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팀의 코치님들이 계셔서 아, 그럼요. 코치님들이 항상 이렇게 함께 뱀픽 과정에 참여를 하고 뭐 선수 기용 등까지 팀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치러졌던 이제 클랜베트 결승에서도 네. 이런 장면들이 연출이 됐었죠. 뭐 방송 외적인 경기와는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네. 이 에버의 이준석 선수, 아, 네. 제이지 리안 선수는 빅토르에서의 여자친구분하고 자꾸 닮았어요. 네? 그래서 정말 정말 뜬금없네요. 볼 때마다 자꾸 생각이 납니다. 네, 됐고요. 많이 닮았어요. 차라리 김 손원수 씨 아니면 그 김웅수 씨였나요 탤런트? 네, 그분도 약간 닮았고요 복구 선수. 아, 정말 뜬금없는 얘기 죄송합니다. 네. 그 머리 맴돌아서 그라가스를 아 그라가스 선택하네요. 네, 무난한 선택을 해줬고 확실히 최근에 이 미드라이너들의 추세는 이 아지르와 빅토르. 네. 약간의 하향이 있긴 했습니다만 아직 여전히 또 다시 떠올랐고요. 그렇죠. 이런 구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 첫 경기이니만큼 굉장히 중요한 경기.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에버에서는 탑에서 마오카이 그리고 정글에서는 에코를 기용해줬고요. 미드에서는 아지르, 바텀은 베인과 잔나. 다음에 위너스에서는 쉔과 그라가스, 빅토르 그리고 시비로와 함께 알리스타를 기용했습니다. 좋습니다. 에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행되는 거는 이번에 있었던 그 이제 개수 상향 기본 데미지 감소 패치가 적용되지 않은 버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어떤 딜탱 정글러 에코로서 활약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뱀픽 자체가 사실은 뭐 프로팀 단계에서 나오는 뱀픽과도 크게 차이가 없는 정말 무난하고
가장 좋은 정석적인 조합을 양 팀이 가져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게임 안에서의 진검승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 어떤 경기력만 보면은 에버의 압승이라고 네.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위너스도 이제 플레이오프 온 이상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준비를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신감 있다라고 선수들이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너스 중간에 안 좋은 거 있었냐면 지난 시즌 우승 아 그렇죠. 우승팀입니다. 네. 기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자 에버와 위너스의 플레이오프 경기 오늘 5판 3선승제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치킨이 생각날 땐 내내 치킨과 함께하는 2015회로의 챌린저스 코리아 서머 리그1의 플레이오프 오늘 승리하게 되는 팀은 결승에 올라갑니다. 5판 3선승제로 펼쳐집니다. 저희가 화요일에 진행했었던 리그2의 플레이오프에서도 다전제 오랜만에 정말 풍성하게 엄청나게 재밌는 경기가 나왔었거든요. 아 그렇죠. 오늘 경기도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의 오프라인 경기력은 어떨 거냐? 요게 있겠죠. 자 아래쪽 파란색 진영이 에버고요. 위쪽 빨간색 진영이 위너스입니다. 라인 스왑을 한다고 했을 때 베인을 키운다는 측면에서는 에버가 분명히 좀 그 재미를 볼 수 있는 게 있으나 베인이 딱히 11에게 라인전에서 크게 밀리는 구도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니즈도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양팀 모두 아마 무난한 라인 구도를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자 일단은 초반 특별한 움직임은 없어요. 버블링 선수 그라가스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엊그제 같은데 이젠 그라스 꺼내 11은 위쪽으로 향합니다. 쐈거나요? 위너스가? 자 위쪽으로 라인 스왑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체크를 못하고 있죠 라인 스왑을? 아직까지 알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네, 와드를 깊숙이 박아놓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 네, 지금 라인 스왑 전혀 체크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 베인과 잔나는 이거는 아지라한테 경험치 몰아줄 생각이죠. 뻥푹. 자 그리고 복구 선수 드리블 라인 사업이 이렇게 되면은 에버에서도 체크가 됐고요. 작은 골렛 하나 먹고 본 내려간 것 자체는 사실은 에버가 스노우볼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라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에버도 중요한 네 서 있어요. 라인에서 이래 빠르게 찍고 바로 이제 아테나 선수가 견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나이트 선수가 물약도 좀 빠르게 먹어야 될 수 있고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죠. 네, TMA 선수가 상대방 진영 깊숙이 들어가서 블루 쪽 스타트는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그뿐 지금은 뭐 장신구 콜이 돌아와서 뭐 체크를 해줄 수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과인은 2레벨 찍고 집으로 돌아갈 것 같고요. 쟤는 라인이 딱 오는 시간에 맞춰서 이 라인으로 복귀했습니다. 잔나가 탑쪽 마오카이 혼자 가게 될 경우에 좀 위험성에 대비해서 같이 움직여주는 모습이네요. 선수들 라인 수업에서도 이제는 뭐 예전에 사실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게 라인 수업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때 뭐 운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변수, 돌발 상황 때의 대처법 이런 거가 좀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이제는 챌린저스 코리아 팀들도 라인 스왑 정도는 진짜 정도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잘 풀어 나갑니다. 자 마우카이 1레벨 잔난 아직 1레벨이에요. 그나가 마우카이한테 뭐 라인을 이렇게 밀어준다 한들 알리가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11에게 압박을 넣는 건 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저렇게 뭉쳐있는 그 라인이 손실된 이후에 프리징 개념에서 마오카이가 굶어 죽는 걸 막아주기 위한 사전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쉔 같은 경우에 최근에 대세가 되기는 했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체인 스플릿에 휘둘리는 경기가 요새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자, 일단 볼까요? 자, 이제 발견했어요. 그게 왜냐면은 예전에 이제 쉔이 한창 대세이던 때와는 조금 다르게 쉔 자체가 그 쉔 자체의 스플릿에서 쉔을 1대1로 상대할 수 있는 챔프가 최근 메타에 꽤 많은 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면은 쉔이 뭐가 중요하냐? 이 쉔의 운영에서 선수들이 운영보다도 한타 때의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타 때 도발을 맞추냐 못 맞추냐에 따라서 쉔은 그냥 극과 극이거든요. 사실 그 한 번을 위해서 쉔은 한타 기여도가 네. 이제 갈리기 때문에 한 번 때문에 도발에 의존하는 게 좀 크죠. 미드에서는 초반에 좀 견제를 받았던 것 대비 빅토르가 아직까지도 버티면서 뭐 밀리고는 있으나 크게 CS 손해보는 거 없이 경기를 하여튼서 풀어나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라인전에서 차이라고 한다면 라인 스왑을 건 이 쉔과 마오카이의 CS 네. 차이가 좀 벌어졌다. 그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자, 그리고 4레벨입니다.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갱킹이 없었죠. 양팀의 정글러들 모두. 자, 이제 글로벌 골드 차이 없고요. 그리고 에코와 드라가스 역시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갱각 자체가 지금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쉔도 언제든지 좀 빠질 수 있는 위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뭐 베인의 벽공이 들어간다 치더라도 이거는 쉔이 죽지는 않을 만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에코가 한번 쉔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만은 그대로 본인 정글 쪽으로 진입했고요. 네. 6레벨 6레벨입니다. 이 6레벨을 활용해서 그라가스가 다른 라인에 적극적으로 예, 갱킹을 하지 않는 이상 킬은 뭐 쉽게 발생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6레벨 베인이 6레벨 라인을 잘 챙겨놨어요. 잔나와 그라가스와 함께 만났습니다만은 저 알리가 3인 싸먹기인데 이미 잔나가 대기를 하고 있죠 이거를? 그렇죠. 그리고 그라가스의 위치 때문에 알리스타의 움직임도 어느 정도 에버가 예측 가능한 그런 상황 결국에는 잘 막아내는 에버입니다. 확실히 이 다전제에서 첫 경기 게다가 오랜만에 또 오프라인에서 경기를 펼치는 두 네. 팀이기 때문에 도발 빗나갔어 이러면 그냥 얻어 맞아야죠. 계속 맞아야죠. 계속 맞아야죠. 돈까지 지하 이거 데미지가 살짝 부족할 것으로 그렇죠. 예상이 되고 11까지 합류해줍니다. 이거는 나쁘지 않은 게 조금 과장하면은 쉔이 도발을 일부러 썼습니다. 맞든 안 맞든 왜냐면은 베인이 궁을 쓴다 하더라도 그 쉔이 죽을 각이 아니었는데 이미 11알리가 보스로 오면서 쉔은 탑에 귀환했다가 탑 깔 타이밍이었거든요. 여기서 오히려 폴리스 선수가 거기에 빨려들어서 궁을 쓰게 된 게 에버의 그 좀 손해로 됐죠. 네, 이건 버블리 선수가 심리전에서 이겼네요. 네. 그게 전멸 배치기 때문에 아지르는 미리 빠질 수밖에 없는데 쿨하게 벽 넘어 배치기를 쓰면서 좀 예, 웃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자, 시간은 7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11위는 집에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비프 네. 대음을 가지고 있고요. 베인은 아직까지 집으로 귀환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 위너스가 결국 잘한 게 뭐냐면은 귀환 타이밍을 이렇게 빠르게 잡으면서 라인 손에 크게 없이 상대에게 귀환의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니네 템 안 사? 우리가 라인전 싸우면 이기는데 우리는 쉔도 있는데 그렇다고 에버가 귀환하면 어떻게 되냐? 드래곤을 주거든요. 일단 귀환하고 있어요. 귀환한다는 건 드래곤 준다는 거기 때문에 에버도 지금 쉽게 갈 생각 못합니다. 네, 가려다가 지금 상대가 집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라인을 가져가고 있어요. 네, 뭐 베인이 아무리 뭐 스킬의 부메랑을 피한들 지금 기본적인 비프 대검이라는 코어템 아주 중요한 아이템 차이 때문에 들기관 이기 쉽지가 않죠. 바로 드래곤 네. 집을 안 간다 한들 드래곤을 갈 수도 있었고 잔나 자체가 라인에 없다라는 걸 또 체크를 했다 보니까는 미러스가 자연스럽게 가져가시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드래곤을 짜면 지금 아주 어려웠고 위너스가 가져갑니다. 쉔도 네. 뭐 이미 마우카이 상대하는 데 있어서 무난한 구도를 만들었고 이런 거 좋죠. 뭐 드래곤은 뺏겼지만은 너희가 거기에 좀 쏟아본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싸움을 걸러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 자신감이 들어와서 정글도 빼먹고 시야 한번 확보해 주는 플레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드래곤 한번 뺏기긴 했습니다만은 드래곤 1스택 가지고 게임의 승패를 논하기에는 이제는 어려워요. 아직까지는 팽팽한 상황. 블루도 안테나 선수에게 넘겨줬습니다. 뭐 아지르 대 빅토르에서 블루를 한쪽이 안 준 것 자체는 분명히 의미가 있죠. 당장은 어떻게 보면 드래곤 1스택보다도 그게 더 에버에게 좋은 신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인트 집에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빌드워터 해적검과 단검을 들고 있어요. 자, 시빌의 압박이 거셉니다. 아, 이거 블루 차이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나이트 선수가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귀한 한 척 밀고 아테나 선수가 직관으로 넘어왔는데 만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타이밍에 만났습니다. 네. CS 10개 꽤 벌렸죠, 아테나 선수가. 그렇죠. 게다가 포탑에도 데미지를 좀 입혀놨기 때문에 미드 싸움에서 지금 힘겨워하고 있는 빅토르입니다. 집에 가면서 CS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고 빅토르 입장에서 좀 그 템을 뽑을 만한 만족스러운 골드를 채우지 못하고 집에 간 꼴이거든요. 다이브 가능하거든요, 지금. 다이브광 나옵니다, 나옵니다. 자, 만나서 기력도 없어요, 쉔 기력도 없어요. 선 연계 깔끔하게. 야, 이거를 제대로 보내요, 가글. 에버. 자, 에버가 결국에는 첫 번째 킬을 탑에서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고 이 웨이브 손에도 엄청 크죠. 만만치 않아요. 한 웨이브 넘거든요. 네. 정말 기분 좋은 첫 킬을 만들어냈습니다. 확실히 쉔에 비해서 지금 마오카이가 좀 탄력을 네. 받고 있어요. 저기에서 될까라고 1, 2초만 그 망설이는 순간 바로 쉔의 기력이 차거나 아니면 반응할 만한 타이밍이 나오는데 그런 얘네 다이브 혹시 올까라고 쉔이 물음표를 그리고 있는데 점을 찍기도 전에 그냥 바로 다이브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와드로 팍 됐죠 이거? 알고 있어요. 잔나가 뒤에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쉔이 있다 한들 이거는 마오카이 역시 넘어오는 식의 역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이브는 혹시 무리가 있죠. 이거 와드를 박았다는 걸 체크를 못했죠. 와드가 지금 남은 시간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럴 때는 지금은 에버가 먼저 박아놓은 와드입니다. 한참을 미스가 있네요. 예. 한참을 지금 기다리다가 이거는 약간 꼬시는 느낌의 뒤에 에코도 있거든요. 네, 뭔가 이상하거나 위너스로 냄새 맡았네요. 그라가스 빠집니다. 와드 콜의 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상황은 여기는 와드 없어 라고 이제 상대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정보 전달을 하고 그래서 이런 플레이를 하는 케이스거든요. 수도 폭발 또 예상. 지나갑니다. 근데 버블링 선수도 안 맞을 걸 예상했어요. 오, 과감해요 폴리스 선수. 자, 9레벨 대 7레벨을 잡았다 이건데요. 자, 잘 밀었죠. 알리가 잘 밀었죠 이거는. 자, 하지만 밀고 그러니까. 도망갔어. 베인 도망갔는데 살렸죠. 살렸어요. 시비를 위험합니다. 시비를 위험합니다. 뜨고 전멸로 빠졌어요. 자, 베인 빅토르. 아, 빅토르가 등장했네요. 자, 합류 싸움에서 아지르도 오고 있습니다. 아지르가 습니다. 자, 아까 아지르 전멸 썼죠. 마오카이 전멸 썼죠. 아지르가 와요. 마오카이 전멸 썼죠. 그라스카지 빠져야 됩니다 에버. 자, 이거 에버가 좀 손해보는 듯한 느낌. 아, 알리스타가 스킬을 아꼈어요. 굉장히 많이 아끼고 있다가 마지막 타이밍에 베인을 안쪽으로 밀었기 때문에 베인이 살기는 했으나 딜을 제대로 넣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이 아지르와 빅토르의 합류전에서 빅토르가 한 발 좀 앞서면서 네. 좋은 타이밍에 킬을 만들어냈고 아지르 뒤늦게 와봤습니다만 이미 상황은 어느 정도 종료된 후였습니다. 사실상 싸움은 에버가 건 거였는데 좀 아쉽게 됐죠. 그래서 뭐 벽궁각이 나왔으니 아쿠르까지 써서 한번 노려보겠다까지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뒤에 예, 뭐 에코까지 있었고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미드도 당연히 아지르가 먼저 넘어왔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많이 깎인 아스펠까지 쓰고 또 전사한 거기 때문에 네. 손해가 좀 커요. 중력장 위치도 아주 좋았죠. 이주 선수도 정말 낮은 체력으로 끝까지 딜 잘해줬고요. 제렉스 한타가 이번에는 확실히 위너스가 좀 이득을 챙겨갔습니다. 네. 잠시 게임이 중단됐습니다. 게임이 속행되는 대로 바로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네. 뭐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재까지 분위기 에버가 좀 탑에서 이득을 받고 바텀에서 큰 싸움에서는 위너스가 이득을 챙겨갔어요. 그렇습니다. 위너스가 분명히 설계했던 교전이었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인이 의외의 타이밍에 악구로까지 써먹으면서 교전 시도를 했던 거였는데 전체적인 합류라든지 대처에서 위너스가 좀 더 좋았기 때문에 위너스가 이득을 봤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바로 게임이 스팅됐습니다. 드래곤까지 가져간 위너스, 뭐 전체적인 글로벌 골드에서는 에버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네. 다른 무엇보다 탑은 사실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기 좀 어려운 라인 구도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쉔이 됐든 마오카이가 됐든 좀 더 잘 큰 쪽이 당연히 상대를 압박하는 건 맞지만은 그 압박이 스노우볼로 굴러가는 그런 챔피언 구도 아니거든요. 문제는 딜러 라인에서 양쪽을 비교를 해봤을 때 각각 빅토르와 시비르가 지금 킬을 먹었다. 이게 좀 위너스에게는 청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라인전에서도 사실 빅토르가 좀 힘겨웠었는데 네. 방금 전 교전을 통해서 골드를 좀 수급해놨어요. 거기다가 쉔에 단결된 의지 당연히 마오카이의 순간 이동보다 좀 더 짧은 쿨타임으로 한 타임이 먼저 또 변수를 다음에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시대는 크게 밀리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라인에 개입이 없다면은 시비르가 킬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템트리 자체를 중간에 이제 천천히 올리는 그런 트리로 가졌기 때문에 베인에게 찬스가 있습니다. 모랑이 완성된 베인이니까 컨트롤, 폴리스는 이제 컨트롤 여하에 따라 한번 찍어 누를 수가 있어요, 상대를. 자, 이거 바텀 쪽으로 한번 왔는데 베인 엄청 세죠, 지금. 자, 알리스가 체력이 많이 깎였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드래곤까지. 야, 이거는 또 위너스 과거. 아니, 보스에서 밀리고 있는데 이거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아예 드래곤을 신경 못 써주고 있는데요. 네. 에버 귀환을 했거나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야, 이거는 위너스가 정말 과감하고 대단하네요. 네. 게다가 하필 그 타이밍에 또 아지르가 귀환을 한번 했기 때문에 네. 타이밍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귀환 같은 거를 다 계산하고 지금은 가도 된다라고 위너스가 과감한 판단을 한 거죠. 그렇죠. 글로벌 굿은 조금 뒤지고 있습니다만은 드래곤도 2스택 쌓아놨고 딜러 라인이 또 킬을 가져갔기 때문에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방금은 정말 멋진 판단이었어요. 대신에 위너스 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하는 거는 이 미드 타워입니다. 아지르가 한번 집기환하면서 내셔의 시민홀 제로까지도 준비를 좀 해놓은 상태고 반면에 위너스는 드래곤 사냥 때문에 귀환 타임을 놓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하드 푸시를 에버는 해줘야 돼요, 미드를. 네, 이렇게 이 타워를 과연 귀환해서 지킬 수 있을 거냐, 그게 중요합니다. 위너스 이건 쉔공 써서라도 막아야 됩니다. 자, 지금 에코까지 왔어요. 반드시 밀어내겠다라는 네, 판단이죠. 쉔공 그라스모 그냥 다 써야죠. 그렇죠? 밀리나요? 그냥 힘으로 밀어내네요. 아, 에버 아지르 상대로 미드라인에서 타워 주도권 한번 주게 되면은 그대로 스노우볼 굴러가거든요. 이렇게 포탑 세워놓고 내 집이다 생각하고 이제 전진기지 펼치는 거예요. 아까같이 빅토르가 아지르보다 먼저 봇에 합류하는 그림도 나오기 힘든 거예요. 이렇게 뒤로 쭉 빠질 수밖에 없죠, 위너스가. 그 사이에 상대방 블루 주변 지역 시야를 장악해주고 있는 에버입니다. 폴리스 선수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공격성 때문에 아까는 손해는 봤으나 지금은 또 이득을 봤어요. 그렇죠. 나이트 선수 2차 포탑까지 밀려있어요. 빅토르가 라인 클리어에 어려움이 있는 챔피언은 아니다 보니까는 여전히 버틸 수는 있으나 지금부터는 에버가 좀 더 운영을 해줄 여지가 생겼다라는 거겠죠. 집으로 귀환합니다, 폴리스 선수. 파랑 팀의 포탑이 에버 팀에서는 첫 출전하는 그리고 상대의 민수 선수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홈면에서는 오히려 폴리스나 TML 선수 쪽이 낫죠. 예전에 에버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는 선수들이면 선수 뭐 구성은 조금씩 다르지만 위너스도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당장 한타가 빵 터졌을 때 한타 기여도 자체는 에버의 크레이지 플레이 선수의 마오카이가 위너스의 카카로트 선수의 쉔보다는 조금 더 괜찮거든요. 순간이동도 돌아왔겠다. 에버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한타를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자, 빠진 척 알리스타 빠진 척 뭐하나 노려보는데 알리스타 생각을 못했던 거죠. 알리스타 생각을 못했던 거죠. 잔나 빠져라. 야, 전멸 탄걸 다시 배달했어요. 버블리 지금 깔끔했죠. 수정 예측샷이었거든요. 굉장히 깔끔했어요. 버블링 앞에다 던졌습니다. 잔나 위치에 누가 나를 리시만 한다고 얘기했느냐 라고 말하듯이 네 매섭습니다. 그러니까 뭐 갱킹을 많이 다니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뭔가 갔을 때 팀의 이득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부리 선수 모습 굉장히 진지해요 지금 표정. 자 그러면서 미드 한번 압박해봤습니다만은 상대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버가 싸워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위너스의 함정 카드가 기가 막혔습니다. 부시의 시야를 먹어놓고 왼쪽에는 그 핑크 카드가 막혀있는 상태에서 알리스타를 부시에 숨겨놨었기 때문에 이런 한타가 나왔던 거였고 사소하지만 그런 센스, 심리전을 위너스가 에버에게 잘 건 거죠. 그렇습니다. 자 최근 리그에서 이 위너스의 어떤 그 기량 자체가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 네.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일단 오늘 준비해온 만큼 잘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더 크고 중요한 무대에 좀 더 강하다. 위너스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네, 그라가스만 보고 있느라 이 알릴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아 근데 여기서 술통 타임이 와 미리 아예 던져놨어요. 그렇죠. 버블리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잔나를 깔끔하게 잡아내는 모습. 오 1대1에서 안되죠. 좀 1대1이 아니라면 이렇게 없겠죠. 잔나를 왔어요. 11레벨, 12레벨 뭐 이 둘은 라인에서 뭐 큰 어떤 기대치를 네. 갖는 것보다 역시 한타에서 팀에게 가져다주는 이득을 생각해야겠죠. 저 민지 선수가 먹었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딜러 라인이 위너스가 킬을 각각 먹으면서 조금 더 괜찮은 게 있기는 있으나 그렇다고 뭐 에버의 딜러들이 못 크거나 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아지르나 베인이 성장하고 있는 그 성장세 거기다가 이 두 챔피언이 갖고 있는 포텐셜까지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지금 5대5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글로브 골드는 여전히 3천 골드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래곤을 두 번이나 가져간 위너스 1차 포탑을 모두 밀린 것도 좀 위너스로서는 아쉽겠어요. 네. 특히 미드 포탑을 밀린 이후에는 이렇게 상대가 좀 깊숙이 들어와서 시야를 장악하는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재밌는 거는 시야를 장악은 하되 그 시야로 에버가 스노우볼을 아주 크게 굴리지는 못하는 상황을 위너스가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 드래곤.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습니다만은 여기까지 뺏기게 되면 에버 입장에서 좀 난감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블루 타이밍. 자 에코 쓰시고 좋네요. 자 이거 자기 포탑이에요 완전히. 네네 대하 선수 올 때면 와봐라. 상대방 1차 포탑 위에 지금 자기 포탑을 세워놓고 2차까지 자 이런 한 바퀴 돌아가면 이거 2차 미션 있죠? 미션 굉장히 좋았죠? 내샤아지르가 또 건물을 기가 막히게 잘 밉니다. 이 좁은 골목 사이로 빠져나가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아지르 때문에. 아지르 틀어막아 놓고 데미지 굉장히 많이 입혔어요. 네 빅토르 빠르게 지나가면서 반 이하로 깎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드래곤은 우리가 가져갈 거야. 2세까진 괜찮아. 하지만 지금부터는 안 된다. 에버. 자 이거는 대규모한 타 벌어질 것 같죠. 일단 좁은 골목을 빠져 나온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위너스. 아 근데 별거 아니지만 정말 큰 게 이거 잔나가 전멸이 없어서 잔나가 앞에서 안정된 포지션을 잡아주지 못하게 되니까는 이런 변수가 생겨요. 수도 폭발 때문에 지금 에코 혼자 위험해 버렸어. 드래곤도 먹죠. 3스택입니다 위너스. 자 그러면서 앞쪽. 아 마우카이 안 돼요. 마우카이 시비를 못 잡습니다 이거. 베이니 베이니. 쉔도? 아, 벨 앞점멸 실패! 아, 앞점멸 실수! 자, 이거 쉔도 못 잡았죠? 일방적인 이득이죠, 위너스? 위너스 그냥 빠지면 그만! 아, 방금 전이 버블리 숙통 폭발이 진영을 완전히 갈라놨어요! 그리고 갈라놨을 때에 아니, 다른 챔프도 아니고 시공간 뭉개가 있는 에코를 순삭을 시킨다는 거는 그 정도로 위너스가 순간 포커스 집중력이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자, 아... 드래곤 상세 가져간 네, 선수들 표정이 다르죠 눈에 딱 봐도. 초반에 조금 웃으면서 픽빼나던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나오냐면 TML이 아까 전멸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앞에 못 나갑니다. 사실은 여기서 잔나도 어느 정도 앞포지션을 잡아주면서 상대 들어온 걸 막고 견제를 해야 되는데 뒤에서 계속 눈치를 보는 구도가 나오니까 앞에 챔피언이나 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위너스의 낚시 스노우홀입니다 이게. 아, 스펠 많이 빠졌고 여기서 베인 잡으려 베인이 이제 쉔을 잡고 죽었. 야지하다가 네. 벽에 꽝 하고 그쳤어요. 벽궁했죠 진짜. 자 2000골드 차이. 네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 뭐 그렇게까지 놀랐다고 하는데 경기... 난 화광석 해설 때문에 놀랐어요. 아, 네네네. 아 그리고 또 그게 있죠 에버가 또 기가 막히게 보여줬던 이제 인터리그에서의 KT 상대와 같은
깜짝 발언 이후 게임 바로 한 방에 끝내버리기 운영. 이거를 하기에 최적화된 조합이기도 해요. 아지로와 베인이 같이 있다면.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위너스가 지금 굉장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발언적을 굉장히 크게 경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드래곤 3스택을 가져간 것은 좋습니다만은 이것이 승리를 보장하지 않아요. 네. 베인은 분명히 셉니다. 세요. 지금 유격무기까지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베인 한창 신날 때거든요. 전멸이 빠진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빅토르도 지속들면에서 아지르가 강력함은 있으나 한방들면에서는 지금 아지르보다도 오히려 더 예, 좋아진 타이밍이죠. 오 많이 아파요. 아, 막을 예. 수 없는 와드제거. 저도 와드를 지우네요. 네. 자 시간 23분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4분. 글로벌 골드는 뭐 대략 2000골드 차이. 개인을 활용한 스플릿을 해주고는 있으나 시비르 역시 꽤 성장을 잘했기 때문에 휘둘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베인이 무난하게 잘 크고 있어서 역전 찬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상대가 베인을 적당히 크게 하면서도 베인이 캐리할 수 있는 각까지는 지금 위너스가 안 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베인은 언제나 나중에 화력 이전에 사거리라는 한계 때문에 그 상대 누커들이 크게 됐을 때는 제압을 못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은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하고 특히 버블링 선수의 매서운 술통각 이거에 아, 대해서 예, 에버가 좀 대처를 잘 해줘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예리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느새 빅토르도 뭐 1킬 3어시 시비르가 3킬 라이너들은 하지만이 라인 유지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버블링 선수 같은 경우 또 원래 이제 부산에 사는 선수다 보니까 오늘 경기를 해서 부산에서 올라왔거든요. 아... 부산하게 오프라인까지 이러시면 안 되죠. 네. 빠르게 지워줍니다. 이런 거 중요해요. 크게 활약을 못 해준 리안 선수. 어? 자, 이거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어? 아군들을 믿고 베인이 술통으로 시간 벌고 버블링 뒤로 빠지면서 마법까지 빨려들었고요. 자, 쉔더봅니다. 자, 중요한 건 자, 지금부터 알리가 앞에서 맞아주고 포지션 좋죠? 알리 포지션 좋죠? 잔나 밀었고 쉔 도발 빗나갔습니다. 자, 베인이 잡았는데 살았죠? 베인 살았죠? 베인 살았죠? 베인 살았죠? 베인 살았죠? 베인 살았죠? 베인들 계속 가고 있어요. 베인들 베인 시비로 베인 시비로 자, 그리고 밀었어요. 제이로 한타 깔끔합니다. 와, 이거 어그로 퍼핀 굉장히 잘해줬고 베인의 포지션과 함께 위너스도 베인을 아예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구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에버드 맞을 건 다 맞았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맞는 가운데 죽지 않고 보인들이 딜을 다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죽지 않을 정도로 맞으면 그야말로 이상적인 한타 구도거든요. 네. 다 같이 적당히 맞아주면서 딜은 다 넣는. 야 이거 한 방에 이거 한 방에 분위기 확 가져오는데요. 엄청나게 차이 없죠. 거의 다 이런 오더도 좋죠. 한 명은 미드 밀고 나머지가 바론 가져가는. 오 이거 적절한 분배. W 한 번 더 밀었죠? 밀고 갑니다. 야 에버 바론 버프까지 순식간에 글로벌 골드 8000골드. 아 저거 집에 가지 못하게 견제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 환타 다시 보시죠. 일단 에코가 아군들 오는 거 보고 네. 걸어버렸어요. 죽지 않을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시 들어갔고 버블링 선수의 체력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한타를 시작했기 때문에 쉔을 그 마오카이와 쉔이 시비르 쪽에 붙어있는 구도가 됐었고 베인의 체력이 정말 없는 가운데 계속 딜을 해주는데 마무리가 안 됩니다. 빅토르가 누르는데 저것도 마무리가 안 되고 오히려 베인 누르는 빅토르가 잘리게 됐죠. 인식간에 여기서 아지르와 함께 네. 상대 마지막 딜러인 시비르까지 타겟해주면서 완벽한 한타 승리를 이끈 에버였습니다. 도발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극과 극인 쉔의 한타 기여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아 빅토르 딜이 조금 주춤합니다. 네. 뭐 이런 챔피언이 다 있어. 사실 빅토르한테 레이저 맞으면 그러거든요. 드래곤도 이제 오히려 가져오고요. 미니언 잘 안 죽어요. 이 상황에선 그리고 쉔의 스플릿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게 과감하게 에버가 판단해버리게 되면은
쉔 넘어오기 전에 핫타가 그냥 끝나거든요. 게다가 쉔 궁극기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좀 남았습니다. 아 이거는 밀 가능성이 높죠. 여차도 위너스는 죽겠다는 판단 같습니다. 어? 베인 납점널? 자 폴리스 야 선수 자 그냥 이니시 걸어버렸고 순서 폭발. 네 쉔 넘어오기 전에 진짜 핫타 끝났어요. 아 쉔 떴어요 쉔 떴어요. 도발선으로 떴어요. 자 베인 이걸 압점멜로 끝내나요? 이거 경기 끝내는 분위기예요. 아니 해봐. 아이 너무 과감한 거 아닌가요? 그냥 앞전면 한 번으로 이니시 베인이 앞전면 이니시 이거 최악 아닙니까? 같은 편으로서는 이기면 최고죠. 이기면 최고죠. 이거 어떻게 막죠? 이거 화끈하게 한 방에 그냥 바로 한 번에 끝냈습니다. 경기 에버 와 시그널까지 와 에버 이겼어요. 자 1경기 에버가 위너스를 순식간에 잡아내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진짜 에버 아 질질 끌려다니는 거 아닌가. 드래곤 세 번까지 내줄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한타 승리를 바로 먹고 두 번째 한타에서 경기 끝냈어요. 배는 게 없는. 네. 정말? 한타 두 번으로 그냥 셧다운 시켜버렸습니다. 네. 아니 위너스가 꾸준히 드래곤의 어떤 호흡을 가져갔던 것도 그렇고 한타 때 집중력이나 뭐 그라가스의 술통으로 시작된 어떤 한타 구도 이런 것도 그 위너스가 절대 나쁘지 않았어요. 아 그렇죠. 근데 진짜 사소한 실수, 그라가스가 좀 많이 맞았던 거, 쉔이 약간 늦게 넘어온 거, 마우카이가 11 옆으로 온 거, 빅토르가 베인을 마무리 못했던 거, 쉔 도발이 안 맞은 거, 그 조그만 실수들이 쌓인 빈틈을 그대로 에버 공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는 사실은 조금 더 역직이 밀리더라도 네. 한 10분 정도 더 한타가 이루어지고 이럴 줄 알았는데 여기서 경기가 끝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아, 보통 중계진들이 경기 끝나면은 막 그런 흐름을 가져가는 어떤 그런 분위기나 멘트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한 번 진짜 이 두 번으로 네. 네, 한타 두 번으로 경기가 끝이 났어요. 자 그럼 리플레이가 준비됐다고 합니다. 네, 리플레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타 전개인데요. 레이저가 끝났다는 말은 내가 원콤에 죽을 딜이 안 나온다는 걸 아니까 폴리스 선수가 이렇게 과감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게 베인이 던진 게 아니에요. 계산했다는 겁니다. 베인으로 빅토르 상대하는 거. 쉔이 뒤늦게 오긴 했습니다만 이미 어느 정도는 네. 기세가 꺾인 상황에서 쉔이 넘어왔었고 시원하게 한타를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위너스가 초반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약간의 실수도 몇 번이 결국에 이어지는 바람에 또 약간 그것이 큰 실수로 이어져 버렸어요. 뭐 발언을 내준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언제나 그리고 승부의 세계에서는 그 실수가 장냐 크냐를 만드는 거 결국은 실력입니다. 이거는 에버가 실력으로 위너스의 어떤 실수를 가지고 역전승을 해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단추를 잘 꿰맸어요. 에버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양 팀의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내 책임과 함께하는 2015 LOL 챌린저스 코리아 서머 리그1의 플레이오프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